이렇게 네 가지 컬러 나오는데 지금 테스터가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써서. 저 쿠션 좀 볼게요. 인스타에다가 백화점 브랜드 쿠션 영상 찍을 거라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생각난 김에 그냥 바로 사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방금 전에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갑생노랑이랑 슈에무라, 에스티로더 이렇게 세 가지를 구입을 해봤거든요. 먼저 슈에무라부터 보여드리면 짠! 흰색에 앞에 그냥 슈에무라라고 깔끔하게 써져 있고요. 아, 얘도 제조업자가 코스맥스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거기서 만들고 유통을 슈에무라에서 하는 건가 봐요. 이 슈에무라 얘는 스티커 같이 줬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붙이려고 조금 이따가. 이렇게 안에 열면 너무 예쁜 연보라색 쿠션이 있고요. 이 쿠션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다른 쿠션이랑 다르게 약간 브러쉬 쿠션이라고 해서 바를 때 톡톡톡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서 바르시고 커버하실 부위만 이제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얘는 이렇게 브러쉬 바르듯이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잿빛 돌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정말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 가격이 일단 얘가 3만원이랑 13,000원 해가지고 두 개 합하면 43,000원이거든요? 모공 끼임이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조금 커버력이 더 필요하거나 좀 광채가 더 필요한 데는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면 된대요. 아까 전에 거기 백화점 일하시는 분께서 가르쳐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건조하지 않아요. 되게 촉촉해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입생로랑도 열어볼게요. 제가 20번을 살지 30번을 살지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컬러가 21호, 이쪽 여기 있는 컬러가 23호래요. 저는 사실 30번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계속 20번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슈에무라랑 비교해서 케이스가 입생이 훨씬 예쁘긴 해요. 되게 고급스러운데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슈에무라가 43,000원이잖아요. 입생은 75,000원. 둘 다 리필은 같이 안 따라 나오고요. 근데 거의 두 배 가격이 나요. 이렇게 열면 쿠션이 검정색이에요. 입생로랑 하면 딱 블랙이랑 골드잖아요. 스펀지 앞쪽은 보통 쿠션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도 느끼지만 30번을 샀어야 됐었던 것 같아. 너무 밝죠? 근데 또 수저 화장 때 쓸 거니까 근데 너무 밝은 것 같아. 오 대박. 짱 밝아. 내가 살려고 했던 걸 샀어야 됐어. 일단 얘도 지금 한번 퍼프를 찍은 다음에 얼굴 전체를 한번 발라봤고요. 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반이. 컬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입생이 조금 더 촉촉하고 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에무라가 조금 더 커버력이 좋고 입생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 더 가벼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면 입생이 더 낫고요. 그리고 조금 더 커버력이 좋은 거를 원하시면 슈에무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이 슈에무라, 이쪽이 입생로라.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짠. 귀엽다, 그죠? 대박. 두 개 다 코스맥스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어, 둘 다. 역시 K뷰티. 에스티로더도 이런 스티커를 줬어요. 너무 귀엽죠? 얘도 쿠션에다 붙이는 거. 짠! 진짜 에스티로더스러운 패키지예요. 에스티로더는 너무 조금 패키지가 너무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 제품들은 다 좋은데. 왼쪽에 입생로랑을 한번 닦아내보고 한번 슈에무라랑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입생은 커버력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커버력이 아니에요. 근데 패키지는 너무 예뻐, 진짜. 저는 지금 샌드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확실히 에스티로더 것도 커버력이 좋네요. 역시 얘네 두 개가 비슷해요, 느낌이. 지금 이쪽이 슈에무라고요, 이쪽이 에스티로더. 커버력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고요. 촉촉한 건 슈에무라가 더 촉촉해요. 근데 컬러가 두 개 다 23호로 산 건데 샌드도 23호잖아요. 슈에무라가 더 어두워요. 제 피부에 완전 딱 맞는 색깔. 그리고 에스티로더는 샌드 컬러, 샌드 썼는데요. 제 피부보다 한 톤 정도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입생은 한 두세 톤은 밝은 것 같고. 이렇게 순서. 얘는 제일 촉촉하고 제일 광나는 피부 그런 게 있는데 커버력은 조금 부족하고 얘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데 셋 중에 비교하면은 얘가 제일 좀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고 얘가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슈에무라가. 가격이 정말 제일 싸요. 그리고 입생이 제일 비싸고 에스티로더가 중간 가격인데 얘는 또 리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패키지는 입생이 정말 월등하게 예쁘고 에스티로더도 그 원래 더블웨어 쓰면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셋 중에 비교했을 때 가장 좀 건조한 편인 거지 그 에스티로더 더블웨어에 비교하면 전혀 건조한 것 같지 않아요. 밀착력은 에스티로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